자, 종목진단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희천님 거 막 보도록 하죠. 네,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네. 대한항공 23,600원에 30%. 30%니까 비중이 그렇게 적지가 않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고요. 23,600원이면 뭐 최근에 한 23,900원 갔던 게 4월 20일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쭉 더 멀리 보면 35,000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대한항공은. 자, 그렇기 때문에 중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중기로 얼만큼 봐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B님 지금 23,000원에서 22,000원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상승에 대한 느낌은 저는 지금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건 아직 안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방금 월봉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60개월 월봉, 120개월 월봉 기준으로 보면 얼추 이제 그 이동평균선 부분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조금 보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조정을 거쳤고 조정 국면이 거의 마지막 막바지까지 와서 반등을 이제 앞두고 있는 구간 정도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우선 그 코로나 시국이죠. 코로나 시국 때 안 좋았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소멸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해서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자본들이 노이즈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오히려 한진칼 같은 경우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진칼은 아시아나 합병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회사를 중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합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뭐 서비스 질의 하락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항공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강화하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합병이라는 것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객 수요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물류와 관련된 이제 항공 수요도 항공 물류 수요 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이제 실적 측면에서 당연히 전반적으로 전보다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점 생각해 보면 대한항공 중기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월봉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열려있는 거는 35,000원까지 열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거점까지 당연히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비중을 30%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부분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른 발빠른 종목 매매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절반 정도는 현금화 시켜서 다른 부분을 매매하시다가 오히려 다시 한번 더 재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권희천님의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가격 전략까지 따드렸으니까요. 항공주로 잘 수익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